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뭐 또 힘든 분들도 있고 또 피곤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많이 또 지친 분들도 있을 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우리 기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힘들고 낙심되고 또 어려우면 그냥 진짜 오늘 사회 보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땡깡이라도 부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마음을 분명히 돌려주고 또 기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번째 시간, 큰 박해 뒤에 오는 기쁨. 큰 박해 뒤에 오는 기쁨.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뭐 성경 공부도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주보에도 그렇게 실어놨는데 성경 개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전도, 스데반 전도, 스데반 순교 전까지.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뭐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그리고 바울의 회심. 그죠? 그래서 뭐죠? 사마리아 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장부터는 땅끝 이야기죠. 바울의 전도이.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구분을 하면 좀 쉽게, 아, 하나님이 이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또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끝이 안 났어요.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뭐 2년 있는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끝 이야기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야기, 내 증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다. 믿습니까? 예, 그런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렇게 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10일 만에 또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3천, 5천 설교할 때마다 성도가 늘어나고 예루살렘 그 많은 성도 인구들이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이 부자들이 재산을 내놓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고 그죠?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공산주의. 그죠? 왜? 자발적인. 자발적이지 않는 공산주의는 나쁜 겁니다. 자발적인 사랑으로 그런 참 좋은 사회가 됐죠. 근데 이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그러면서 참 난리가 나는. 그래서 끝내는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여요. 그 뒷부분에 그 사도행전의 큰 주인공이 되는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확 변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하나님이 진짜 된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신데 권능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권능이 어떤 권능?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능이 생긴 거예요. 뭐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죠?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권능이 있는 자예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는 것도 녹음해 주세요. 빼지 마시고 자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절하지 맙시다.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박해가 오고 고통이 오더라 하면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이 좋은 거예요. 더 큰 부흥과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세웅지마인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세웅지마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조금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지라도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또 많이 충동질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마귀도 똑같이 이 반 안티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고 또 환경으로 세상으로 우리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더 뛰어난 지략가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마귀를 또 이용하세요.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언제 드러내실까?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죠?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죠? 왜 성경을 믿고 또 끝이 좋으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는데, 아니 우리 애들이, 어린애들이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애기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잠을 잘 자요. 평안하게. 그죠? 근데 진짜 오늘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봤지만 어떤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품에 내가 안겨있다면 나는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큰 상을 안식을 나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이 백성들이, 근데 우리 고난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죠, 고난이 아니에요. 솔직히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큰 박해라고 돼 있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이 어떤 고통입니까? 가족이 죽고 또 흩어지고 고문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괴롭힘 당하고 뺏기고 심지어 참 더 큰 일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전쟁이죠. 전쟁. 흩어짐의 고통. 요즘 뭐 전쟁이 있죠.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 같지만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이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흩어짐의 고통. 그게 바로 전쟁이죠. 공포, 두려움, 죽음. 그죠? 내 옆에 가족이 죽어요. 내 친구가 죽어요. 또 잡혀가요. 고문당해요. 괴롭힘 당하고. 또 교회의 성도가, 같이 있던 예배 보는 성도가 사라지고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성경은 우리 끝을 봐야 되죠. 성경은 바로 이러한 고통, 흩어짐의 고통, 위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파송식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거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아,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런구나 생각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 없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가, 아,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뭐가 좀 위기가 오고 하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선교사로 지금 나를 쓰시기 위해서 파송하고 있구나. 사명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우리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죠? 복음 전할 자가 어디 있어요? 도망가야지. 내 가족들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굶고 하는데 그를 복음 전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 벌고 어떻게 좀 먹여 살리고 뭐 더 막 열심히 살아야지.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죠? 시간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뭐 입을 옷도 없어요. 누워 잘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두루 다니며 전했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들 성령이 없으면 뭐 증인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있다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권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이 돼야 되겠죠, 또. 그죠? 시간이 남아서, 뭐 돈이 많아서, 뭐 내가 풍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기에도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지금 막 그죠? 중간고사 때문에 잠 못 자고 하죠. 그럴지라도 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 드리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죠? 뭐 시간이 남아야 예배 드린다고 하고, 먹고 살만 해야 교회 나올게요. 그래야지 뭐 복음 전할게요. 그거 아닙니다. 무시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시로 그리고 무엇을 전할 것인지 예비하라고 합니다.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내 가족이 죽어가잖아요. 내 친구가 죽어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옥 설계하면 싫어한다고 요즘 안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끝은 진노밖에 없다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진노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자들이 우리 내 가족이라고요. 내 아내라고요. 내 친구라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삶으로 내 시간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뭐 성경 갖다 놓고 읽어 이게 아니고요. 간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마귀는 우리를 모처럼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말고는 복을 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전할 자입니다. 내가 복을 전할 자예요.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물론 맞습니다. 내가 못 전하면 복음 잘 전하는 사람한테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그분을 초청을 한다든지 할 수 있죠. 맞죠? 맞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복음의 향기를 삶으로 또 간증으로 또 뭐 성경 말씀을 뭐 준다든지 읽어준다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나는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은사를. 그죠? 벙어리에게도 주셨어요. 벙어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수화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성경을 갖다 놓고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지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라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이 땅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함께하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진짜 뭐 세상에 뭐 그저 똑같아 보이죠, 사실.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고 뭐 더 좋은 차 타고 더 뭐랄까 귀족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비록 좀 누추한 옷을 입고 누추한 집에 있고 누추한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더 고운 존귀한 공주님이고 왕자님이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참 진짜 공주 왕자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거지처럼 세상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세상의 그죠? 나쁜 그런 더러운 오물 구덩이에서 뒹굴면서 자기 사명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왜 이 땅에 구원받은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고문당할지라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여기 보면 빌립과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5절부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특별히 초대교회 때 지금도 물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축기, 치병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축기할 수 있어요.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갑니다. 귀신들이 여러분들 무서워해가지고 벌벌 떨겠어요? 아니에요. 빌립이 위대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빌립은 사도도 아닙니다. 지금 집사예요, 집사. 집사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그죠? 사마리아 성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이지 않도록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며 나가도록 하는 거 다 보여주시고 또 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행하는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죠? 뭐 일반 성도였을 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귀신들이 나가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사시나무 떨고 귀신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눈빛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귀신이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막 몸이 이렇게 귀신이 그렇게 막 아프게 하고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병도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병도 낫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부르라고 야고보서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때도 있고 낫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분들은 이렇게 이방인 전도자로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병도 안 낫고 또 아들 같은 디모데의 위장병도 안 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시로 두신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내가 아프다고 기도하니까 막 낫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 지금 손목이 아파가지고, 손목을 못 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 약함으로 하나님 옆에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치병, 죽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빌립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고 봐라 내가 했잖아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8장에 보면 빌립과 시몬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분명히 달라요. 빌립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빌립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죠?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진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 나 빌립한테는 안 돼 이래 가지고 나도 믿을게요 하고 이제 나도 예수 믿습니다 믿을게요 했는 거예요. 가짜로.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뒤에 이 전심이 가짜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놀라긴 했어요. 놀라니라. 그런데 두 사도가 와가지고 이 당시에는 성령과 구원받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의 이 사마리아 성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너를 통해서 교회를 짓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시차적으로 회심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저 뭐 반 구원받는 회심, 완전 구원받는 회심 이렇게 뭐 구분하는 그런 교파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죠? 이때는 특별하게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성령이 특별하게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 두 사도가 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진짜 복음인가 확정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듯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이것을 보고는 이 시몬 마거스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 가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첫째는 속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속여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좀 술수가 있다. 뭔가가 이거 사람들을 속이는 뭔가가 있다. 거짓이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짜는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 중심주의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도들 빌립처럼 표적을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드려서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거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의 병 낫는 귀신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내가 받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이런 가짜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저 막 하는데 결론은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그러면 가짜예요. 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자랑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가짜인 거예요.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짜인 거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요즘 뭐 신유 집회한다거나 오순절 계통의 어떤 그런 이단들은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그죠? 이상한 뭐 이 시몬 마거스처럼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이단들이 특히 그렇게 하죠. 이단들이 많이 속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속임수를 쓴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복음에는 돈을 오히려 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헌신합니다. 그죠?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고 내 노력을 내놓고 내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돈으로 이 자기 능력을 사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뭡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진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 거기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죠? 거기에는 내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역사에 보면 역사에 예,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BC AD 150년경에 쓰여진 기록에 보면 시몬 마거스가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시몬교를 창설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시몬교를 창설하고는 이 사람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베드로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굉장히 혼을 내거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껍데기는 잘 됐어요. 그죠? 뭐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뭐 시몬교를 창설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베드로는 가짜야 그러고 베드로를 괴롭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망한 것처럼 보이죠. 끝내는 뭡니까? 지옥에 가장 뜨거운 곳에 갔다고 확신합니다. 망한 거예요. 사망. 그죠? 죽어서 망하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죠. 진짜 복음은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끝은요, 기쁨인 겁니다. 박해 뒤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박해 뒤에 오는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은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대사로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행실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행실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큰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십시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 받아요. 영적인 기쁨을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 기쁨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쁨. 내가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상을 받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해도 기뻐해요, 사실은. 하지만 진짜 기쁨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그죠? 스데반 때문에 벌떡 일어난 그 주님이, 스데반이 천국에 갈 때 우리 주님이 우셨겠습니까? 아니죠. 박수치면서 큰 상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박수치면서 환하게 웃는 그 주님, 그 기쁨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치고 그죠? 잘했다 해도 주님이 진짜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진짜 누리시고 내가 증인이라는 거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박해, 고통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무시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끝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